아,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광경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찾아보시는 게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신호를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상어에 대한 수신호는 뭘까? 어떻게 할까? 아,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뿌리죠. 어, 상어에 대한 맞다. 수신호는 이렇게 합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아. 상어를 서로 보게 되면 서로 이렇게 하면 상어가 있다. 예스. 그렇게 하시고 하면서 우리가 상어 포인트로 한번 이동하겠습니다. 어. 이동. 이동. We go. Go. 일단은 살짝 이제 물 깊이가 있기 때문에 물 좀 줘요. 요거 구역 좁기를 좀 하고 들어가 봐야 돼. 아니 하나를 더 줘요. 파이팅! 근데 정글 가서 손을 써야 되니까 좀만 빨리 와보게. 밑에 어때? 여기 경계 사이 어때? 와, 분명히 보니까 되게 기뻐. 기쁘다는 거야? 기뻐하는 거야? 기뻐! 기뻐! 이렇게. 야, 엄청 기뻐. 아, 여기가? 여기 보이지도 않아, 그치? 여기는? 여기는 좀 보여. 여기도 한 30m, 20m. 어, 이게? 어. 여기는 얕은데요. 저기는 시꺼매. 주스를 가기가 무서워. 아, 여기 못 가. 겁나서 아무 데서 못 가. 야, 이거 구명 조끼 벗어야겠다. 어, 노은혜 씨. 네. 구명 조끼 벗을 수 있어요? 네, 한번 벗어보게요. 오케이. 어차피 계속 뜨니까. 물 공포증 있잖아요.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제 옆에 있어주세요. 오. 알겠습니다. 공포? 저 밑에 있는데도
제 몸보다 훨씬 큰 게 느껴졌어. 근데 그 상어가 정말 상어다운 모습을 유영을 하면서 지나갔는데 그 전까지